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쉬는 시간마다 동급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명치 등을 때렸고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주거지 인근에 게시물을 붙여서 아들이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촉법 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긴급 심의제를 활용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